네 입에서 쩝쩝거리고 있어. 잠깐요. 왜? 찐따 같아요. 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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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 어, 미워라! 라면 끓여와. 어? 집에 라면이 없어요. 아니 지금은 서울 라면은 편의점이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면서 방송 어떻게 해? 어이야. 대뜸금 없지만 오징어 그만 먹고 은별이한테 전화해서 밥 챙겨 먹으라고 해줄 수 있. 무슨요? 은별아 밥 먹었냐? 먹었어요. 아 밥 좀 챙겨 먹어. 좀 이상한데? 밥 먹었다는 애한테. 어 깜짝이야. 예. 응? 밥 먹으세요. 나 라면 먹을 거야. 씨발. 아이. 작가님. 왜? 밥 먹으세요. 너 이제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이따위로 복수하네? 아 뭐야? 잠시만. 작가님. 은별이한테 라면. 어, 어머님? 어머니랑 같이 계시는구나.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은별이 보고 라면 좀 사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라면이야? 어, 신라면으로. 먹는 걸 드시네. 아. 그러면은 은별이가 추천해 주는 걸로 먹겠습니다. 그럼 은별이 보고 라면 좀 사오라고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 미안한데 시켜 먹은 게 소화되고 있거든? 꽈뚜루비거든? 머리 파란 거 보이지? 안 돼, 참아. 똥을 참으라고? 2,000원어치만 참을게요. 3,000원어치. A few moments. 오케이, 30초. 오케이. 계속 할 거. 15, 2, 1. 땡. 땡. 오. 으아! 아이, 참. 아, 쿨찐, 쿨찐 지렸다. 야, 쿨찐 봐, 쿨찐. 와우. 제갈비인가? 그건가 봐요. 나 먹어보질 않아서. 그렇게 신라면 개 무시하더니 가지고 온 게 안산라면이었어? 아니 잠깐만요. 응? 저 오다가 택시기사 분들에 좀 화났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여기서 온 적이 얼마 안 돼서 모르잖아요. 릴라 라 릴라 릴라. 아 이거 언제까지 고릴라 쳐요? 야 진정해 진정해. 이제 얘기 좀 들어보자. 아니 택시를 사왔는데 좀 모르잖아요. 뭐 혼내시는 거예요. 미친다 진짜! 전 몰랐는데 계속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그걸 모를 리가 있나. 방향감각이 좀 없으신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가? 네. 택시 번호 찍었어? 아 있긴 한데 아니 들어봐요. 제가 그거 화났으면 신고가 됐겠었는데 이제 화나지 않아요. 왜? 그 작가님하고 전화했었잖아요. 누군데 라면에서 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일하시는 작가님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분은 갑질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어? 이랬어요. 외롭대요? 말상대가 필요한가? 그래서 아니 집에 빼편식 입고 오면 자기가 갔다 오면 되지 그럼 왜 부하직원을 시켜 이 밤에? 그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뭐 하는 작가인데요? 아, 그림 그리는 작가요? 혹시 그런 거예요? 뭐야? 아 그거 일본에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집 안에 틀어박혀서 사회에 그 공감능력 부족한 그런 작가예요? 라면 사오라고. 저 오늘 너무 우울해요. 미술학원에 전화했거든요. 같은 새끼는 안 받는. 혜원이 너 부자였구나. 학원에서 너 같은 새끼는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 간추려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성인 취미반도 받냐고 했어요. 아니 성인 취미반은 기초밖에 안 가르친대요. 중고급 단계는 못 배우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린애들만 배울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됐지. 그냥 작가님 작업하는 거 보면서 배워 어시하면서. 근데 작가님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 애니메이션 전공 정석 커리큘럼을 그대로 밟았고. 아인드백드야 그냥 이렇게 생겼었던데? 레반님도 인체 예방을 안 배우셨을 거예요? 레반도 약간 내 거야.
이렇게 생겼던데? 그 형은 그냥 망가를 많이 본 거야. 자, 때는 작년 언젠가야. 내가 꼬여가지고 템템볼한테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 갈비를 사주게 됐어. 조건이 19년 내로 사준 거였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면 어쩔 텐가. 아, 잠깐만, 뛰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써줘요. 수염을 쓸어 만지며. 은별이가 옆에 있는데 너 수염 만져보고 싶대.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지워야 날 뭐라고 생각하고. 아 애초에 텐텐님 나 모르신단 말이야. 그때 결혼식 때 제가 텐텐님한테 텐텐님 팬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드렸더니 아 대박. 네, 내가 언제 말이 텐텐님 귀상한다 했어요. 아 귀엽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 내가 언제. 여보세요? 아 템템버린 학생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집착이 아니고 벽제갈비 사드리려고 전화한 건데. 아 제가 봐드린 건데요? 님 쿨진이죠? 저 그거 아세요? 구독 연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맨날 보였는데 혹시라도 내가 눈에 띌까봐 절대 재구독 안 누르고 쌓여있었고. 아니 그러면은 찐은 교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12월에? 그냥 안 먹는다고 할 거라고? 언제 했는데 정확히 몇일 며칠?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어 기억 안 나면 증거 없죠? 증거 없죠? 증거 가져보세요. 증거 없죠? 네 옆에 쩝쩝고 있어. 작가님. 왜? 찐따 같아요. 그쵸. 아니 템템머리 학생 그래도 벽제갈비 그래도 먹어야 될 때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기합시다. 저랑 탕수육 게임 하실래요? 그걸로 벽제갈비를 사야 돼서? 그럼 탕수육 게임 하나 해? 그럼 벽제갈비로 할래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안 해. 벽제갈비로 갈비 호빵 내기 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벽. 네. 갈. 아 잠 이러면 쉽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탕수육으로 합시다. 탕. 탕. 아. 진짜. 야. 진짜 뭐야? 능지 뭐야? 라면을 끓여. 맞아. 은별님 지금 도끼로. 때리시면 1민원. 민원이야. A hungry gorilla appeared. That fucking beast is trying to get a banana, its main prey. This hunt was a success. 라면 끓여와! 꼬들꼬들 맨으로! 고추면. 사실 나는 분게 좋아. 부르면으로. 아, 내가 부르면 좋다고 하니까 꼬들꼬들하잖아. 끌려와. 진짜. 어디서 시켰어? 와짱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은별님 일일레로 안 보이고 이뻐도 이런 이거 나 큰일 난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너도 다시 한번 해봐. 살려줘.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요? 치료 감사합니다. 울릴라님 와짱 고마워. 내 눈이 잠깐 침침했던 것 같아. 아니 그 하영이 유튜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둥이님 유튜브에? 주둥이님이 되게 싹 여쭤라 그랬잖아요. 댓글에 진짜 여자분들이 진지하게 질투하시더라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영이도 눈이 있죠. 아 주둥이 팬 여러분 얘가 자꾸 나와가지고 뭔가 좀 잘 어울리네 짜증나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영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빨아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길 오케이, 거라는 오케이. 얘기란 말이야. 전부터 의심스러웠어. 10세 인성이 이렇습니다. 쓰레기 새끼 인성이 그렇습니다. 인성이. 근데 핑군이 나보다 방송 선배야. 아프리카에서도 했었어. 아저씨들 디아블로 쩔어주는 방송 했었어. 그래서 아저씨들이 랜덤에 돌고 나면 아유 고생하셨어요 하고 막 별풍 쏴주고 그랬어. 그래서 나랑 기섭이란 친구가 이렇게 방송할 때 별모양 풍선 들고 가지고 아이 별창놈아 별창놈아 풍선 존나 들고 이 아이가 노가 흐르엘 오시아 고만데 아리마센데스카. 나 이거는 못 봤거든. 근데 나 이거 볼 때마다 읍차 자꾸 나와.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바나나 아저씨와 마주 오지 못하이
스냅. 하지만 잠깐만. 힘들. 나 일어날 수가 없어. 잠깐만, 나 일어날 수가 없어.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일어나면 어떡해? 나 어떡해? 작가님! 아, 잠깐만. 작가님! 아, 아! 잠깐만. 작가님!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컨셉이라도 좀 노잼. 아, 진짜 너무 무서워.